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팡입니다. 7월 현안 정리, 후반기 시작부터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도 의회와 첫 임시에서 나온 주요 현안을 다뤄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본격 추진될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과 제주 관광 논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헤드라인 제주 대표 기자, 부남철 뉴제주일보 편집국장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의회 후반기 이상봉 의장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뭐 다소 진통은 있었지만 첫 단추인 원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원구성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일부 뭐 진통은 있었지만 그 원구성 그 일정이 일정대로 원만하게 이렇게 잘 된 점은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볼 때 뭐 무난하고 원만한 그 구성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다만 그 여섯 개 그 상임위원장 그 배분 네. 과정에서의 약간의 그 불협화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아, 물론 그 도의회 그 정당별 우석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그 압도적 그 다수당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주도권을 줘야 되는 건 맞지만 네. 배분 과정에서 지나치게 그 민주당 그 일방 주도가 네. 좀 약간 좀 지나친 면이 좀 있었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원구상 협상 때만 하더라도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 여섯 개 상임위원장 배부를 놓고 5대1이냐 4대2냐 네.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소 2석은 확보해야겠다. 또 한 석만 확보할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까지는 얻어야겠다. 네. 좀 이런 전략으로 협상에 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5대1 예결위도 민주당에서 이렇게 차지하는 결과로 이렇게 좀 됐습니다. 좀 결과적으로 볼 때는 민주당에서는 목적한 그 소개 그 목적을 달성하는 이런 좀 만족할 만한 최상의 그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고, 반대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봅니다. 뭐 원만하게 구성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치열한 이제 각축전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 7월 회기가 끝나고 앞으로 8월에는 회기가 없고 9월에 이제 회기가 시작될 텐데 이제 그때 도정 뭐 교육행정 질문이 있는데 과연 그 과정에서 원만한 의회 진행이 이루어질까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났습니다. 보면 그 국민의힘에서 지난 이제 22일 날 논평을 발표를 했는데 그 논평에 보면 의회주의 정신이 훼손됐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도 이상봉 의장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뭐 의장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고 민주당의 내부 결정일 수도 있지만 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국힘을 압박을 했을까라는 부분은 꼭 제주도 의회가 국회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다수당의 좀 표현이 그렇지만 다수당의 횡포라고까지도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과연 이 불협화음을 과연 민주당 지도부가 도의회 지도부가 과연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당별 의석수를 보면 전체 의원 그 45명 중에 예. 그 교육기원 5명을 제외하게 되면 40명인데 예. 그 40명 중에 민주당이 27명. 예. 그러면 한 비율로 보면 한 67% 비율이거든요. 예. 그다음 국민의힘은 12명이니까 30%. 그럼 전체적으로 7대 3의 비율로 하니까 아마 그 상임위원장 배분도 4대 2까지도 검토가 가능했지 않겠나. 또 설령 5대 1로 한다면 내용면에서 그 1이라는 한석이라는 상임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자리 어느 정도 근접하기는 줬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용면에서도 그렇지 못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좀 선호도가 높은 농수축경제위원회나 환경도시위원회 상임위원장 줄 거면 한 자리 줄 거면 차라리 이 자리 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도시위원회나 그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전부 민주당에서 차지하고 국민의힘에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를 이렇게 배정했거든요. 그럼 원구성에 있어서도 의원들 원구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좀 약간 우아스러운 게 각 네. 상임위마다 7명이 구성된다면 보통 5대 2 비율. 예. 민주당이 5명 아니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2명. 이런 비율로 해서 전부 구성이 됐거든요. 각각에 보면 보면 환경도시위원회는 근데 5대 2가 아니고 6대 1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는 한 명만 이렇게 참여하도록 하고 전부 그 여섯 명은 그 민주당. 이 그 환경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과 각종 그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그 권한도 막중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또 농수축경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지역 뭐 의원들 중에서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호도가 높은 그 환경도시위원회를 국민의힘을 한 석만 배정함으로써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민주당의 그 횡포다라는 이런 비판을 좀 직면한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 한 명을 적게 배정한 만큼 이게 어디로 갔냐 또 봤더니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여기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데 굳이 위원장이 국민의힘 있으면 여기에 3명까지 배치할 이유가 없는데 여기 바로 이 상임위원회에 국민의힘 소속위원을 3명 배치하면서 3대 3 구도를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이 약간 그 좀 논란의 여지를 남긴 게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담이지만 그 상임위 중에 가장 예산에 운영폭이 좁은 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라고 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여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뭐 재량가스 사용할 수 있는 게 할 수 없는데 근데 거기다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거기다가 국힘을 다 몰아넣어버렸다. 그리고는 제2공항이 오는데 제2공항이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될 건데 환도위를 민주당이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먹었다라는 표현을 쓰겠지만 예. 민주당이 대다수를 차지해버렸다라는 부분에서는 거의 속내가 들여다보이는 배치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뭐 하여튼 뭐 후반기 원 구성은 뭐 어느 정도 뭐 정리가 됐는데 생각지도 않은 특별위원회에서 보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권한이 있지만 그래도 양당 합의 대표의 합의를 통해서 선임이 구성이 돼야 한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의장님이 구성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서로 이 회의가 끝나면 우리 이정협 위원님과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바꾼다고 소통하시겠다는 것은 지금 상대방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래도 아닙니다. 그래, 그건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지금에 있는 속에서 우리 이 조례 규칙에 하면 9명 이내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 특별위원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그 속에서도 서로 해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이설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봉 의장이 이제 3개 특별위원회, 4.3 특별위원회, 저출생 고령화 특별대책위원회 그리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을 단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뭐 굉장히 좀 잘못된 처사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 민주당 그 주도로 해서 이거 특위가 이렇게 구성될 바에는 차라리 보류하는 게 낫다. 이번에 그 원구성 굳이 7월 임시회 때 굳이 특위 출범을 서두를 이유도 필요는. 없었다. 왜냐하면 특위라는 게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뭐 감투나 뭐 벼슬과 같은 이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3 특별위원회 그동안 여야를 떠나서 굉장히 한 목소리로 이렇게 내왔지 않습니까? 제주 4.3은 정말 화해와 상생을 그렇죠. 상생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특별위원회고 지금까지 4.3위원회가 특별히 출범한 후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한 명도 참여 안 한 적은 아마 이번이 처음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그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차지한 투기 구성화는 굉장히 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물론 뭐 교육위원들이 이렇게 각 한 명씩 이렇게 참여하긴 했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출생 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또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이거 전부 하더라도 이게 뭐 굉장히 뭐 상설위원회도 아니고 뭐 상임위원장 같았으면 서로 감투 싸움을 한다고 치지만 이거는 우리가 도의회에서 정말 그 역할, 도의회의 그 주어진 역할을 정말 잘 해내기 위해서
이미 그 한시적으로 이렇게 구성한 특별위원회인데 이걸 갖고 마치 큰 감투나 벼슬 싸움을 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욕심을 내서 3개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식하고 예. 또 의원 구성도 그렇게 한 채로 통과시켰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합니다. 저는 뭐 이 부분에서 이상봉 의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좀 뭡니까 조정안을 이렇게 좀 하고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좀 여야로 하여금 다시 협의를 하도록 예. 이렇게 좀 보류시켰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이상봉 의장이 이번 결정 좀 의외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의석이 많은 민주당의 고뇌가 이렇게 표출돼버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초선님 현기종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 특위 설치가 민주당 초선의 자리를 챙겨주는 거냐라고 할 정도로 민주당 초선들이 부각이 돼 버렸고 그 과정에서 국힘이 이제 반발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데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원구성 협상을 할 때 지난 6월부터 이 문제가 잠재돼 있었다. 그러니 예결위원이냐 상임위원이냐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얘기를 하면서부터 협상을 하는데 특위위원장 자리까지도 같이 얘기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합의를 못 본 상태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뭐 국회의장은 의장이 되면 당적을 나서지만 도의회 의장은 뭐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장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의회를 이끌어갈 의무가 있는데 이상봉 의장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예에 대해서는 이게 뭐 급한 특이도 아니거든요. 조금 대화 국힘과 더 많은 대화도 해보고 협상을 할 여지가 시기도 시간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밀어붙였다. 또 국힘이 그 협상 자리에서 반발을 했고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까지 반발을 했고 5분 발언까지 나왔는데도 이 특위를 설치를 해버렸다라는 거는 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주의, 소타협과 협상이라는 의회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앞으로 남은 후반기 도의회 운영에 첫 스타트를 보여주는 예. 민주당의 독주 또는 일방적 통행을 보여주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뭐 후반기 들어 첫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뭐 업무 보고 성격이기도 하고 또 뭐 주요 현안이 도마에 올랐는데 행정체제 개편 문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로드맵은 물론 도민 공감대가 부족하다. 많은 말이 뭐 여전히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뭐 도의회 내부에서는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팽배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이번 업무 보고였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 오영훈 지사는 11월까지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예. 의회 내부에서 제기된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시간적 촉박함. 예. 지금 당장 11월에 그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면 최소 그 준비 절차, 행정 절차를 거치는 데만도 60일이 필요하고 그리고 60일, 예. 예, 제주도가 이렇게 당장 7월 말에 건의한다 하더라도 늦어도 그 9월까지는 좀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 수용 여부를 밝혀줘야만 저기 11월에 투표가 가능한데 이런 저기 왜 이렇게 촉박하게 하느냐 뭐 상반기에 오히려 좀 부터 추진하고 건의했으면 어쩌면 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텐데 굉장히 시간이 거의 뭐 물 들어야 보말 잡는다는 식으로 굉장히 촉박해서 일을 시작하니까 이런 시간적 촉박함에 대한 그 저기 도의원들의 좀 약간 그 의문 제기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현 가능성 문제입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그 뭐 북부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서 작년에 이미 그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건의했는데 지금 거의 뭐 1년이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지금까지도 가타부타 아직 정부에서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경기도에서 제안한 주민투표도 지금 뭡니까 보류해 둔 상황인데 제주도에서 빨리 해 주십시오 했다고 해서 바로 뭐 건의함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한두 달 내로 이렇게 수용 여부를 밝혀주겠냐 여기 이 부분에서 아마 도의원들도 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답답한 게 그
강민철 단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은 거쳤다. 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주민투표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와 제주는 사정이 다르다. 뭐가 다른지 저는 궁금합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볼 때는 제주도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경기 북부를 빨리 출범시켜주고 수도권에 대한 민심을 잡아가는 게 정부가 중요한 거지, 제주는 오히려 역행, 정비 쪽에서 볼 때는 메가시티로 가는 거에 역행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은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정이 다르다라고 우리 입장만 얘기한다라는 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거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어떻게 가겠다라고 준비, 뭐 이경심 위원이 얘기했던 플랜 B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플랜 B가 과연 있는지는 뭐 그 얘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지금 계속 저희들은 얘기했었지만 지금도 얘기 안 되다가 이남근 의원이 툭 꺼내놓은 게 의원 정수 얘기를 드디어 꺼내기 시작했거든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과 사전 교감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지금 저는 이 이남근 의원의 질의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자, 우리도 모르는데 니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데 대한 답변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한 대로 따라와라. 그런데 지금 보면 민주당 도의원들이 벌써 이제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는 우리가 1년 넘게 우려감을 표현하는데 그 우려감이 점점 더 깊어질 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또 관심을 모았던 부분, 제주도 교육청의 정무 부교육감 신설 문제입니다. 이 조직 개편안을 놓고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다만 의회 내부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논란 끝에,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 의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김광수 교육감의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사실 이번 조직 개편안이 도의회에 상정되는 시점에서 뭐 정규주를 비롯한 교육계에서 많은 반대 의견이 네. 있었기 때문에 도의회에 상정되더라도 교육위원 내 심사 단계에서 보류 또는 뭐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위원회 구성 중에 물론 일반 도의원도 있습니다만 교육위원 5명의 개개인의 의견을 보면 반대 의견이 또 높았거든요. 그렇죠. 실제 뭐 본회의 표결에서도 교육위원 5명 중에 1명만 찬성이고 4명은 반대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아이러니하게도 교육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는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본회의 회부하는 걸로. 물론 뭐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하지만 어쨌든 전체 도의원들에게 의견을 묻겠다고 하면서 의견을 시켜준 거거든요. 그랬더니 본회의에서는 더욱 놀라운 그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정교조라든지 이런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과는 약간 어느 정도 코드가 좀 맞다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왔는데, 그래서 정교조가 이렇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민주당 도의원들은 상당히 부담을 가질 것으로 생각했고, 또 하나는 본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임시회 그 개회사에서 이상봉 의장은 그렇죠.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힙니다. 이 메시지가 전달됐기 때문에 같은 당 소속인 민주당 의원들은 공론화 절차를 거친다는 명분으로 이번 회기에서는 좀 보류시킬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막상 이렇게 표기를 붙였더니 이외의 결과 민주당 의원에서가 오히려 찬성률이 더 높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한번 이렇게 다 일일이 전광판에 나온 걸 찾아봤거든요. 그럼 재석 의원 41명 중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27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서 20명이 찬성했다. 물론 기권 반대도 있었고 기권도 있었지만 찬성률로만 본다면 민주당 소속이 74% 됩니다. 그럼 국민의힘 12명 의원 중에서는 물론 또 기권이 있었습니다. 기권도 있었는데 7명이 찬성을 해서 58%의 찬성률을 보입니다.
민주당이 더 높았다. 74%의 찬성률을 보였다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높았다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 27명 중에서 20명이 찬성했고 나머지 예. 7명이 기권 또는 반대를 한 거거든요. 그럼 민주당에서가 김광수 교육감에게 절대적인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반대측 입장에서 본다면 교육기원 내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게 좀 패착이었고 또 다수당 민주당 의원들 설득 못한 게 결정적이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교육감 입장에서는 좀 민주당 소속 의원들까지도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이번 조직 개편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얻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네요. 이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의원들보다 일반 도의원들의 조금 입김이 더 센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교육위원회에서 통과 좀 의외였습니다. 그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육위원회에서도 한 차례 보류를 해놓고 다음날 네, 넘기긴 다음 날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교육청이 얼마나 많은 로비를 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보지만 과연 이게 지금 제주 교육 현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냐라는 부분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뭐 고이숙 의원이나 강성 의원이 이제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지만 과연 정무부 교육감의 이제 역할이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이 조례에서 규정되고 있는 그런 역할을 꼭 정부 부교육감을 만들었어야 됐느냐라는 부분은 논란도 제기되고 있고 또 교원단체에서도 도의회에 대해서 오히려 도의회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했다라고 지적을 할 정도로 도의회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청문회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권한만 강화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마련해 놓은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부분은 도의회가 앞으로 이제 후반기 도의회가 행보를 제대로 해나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제주시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입니다. 제주시 지역의 마지막 노른자 땅 이라고 해서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만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제주시와 사업자 간 줄다리기로 시간이 꽤 지났는데 어렵사리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김용환 기자의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2020년 12월 도내 처음으로 진행된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개발 사업이 약 3년 7개월여 만에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시와 사업 시행사가 모든 행정 절차와 사업비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달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등봉 공원 착공을 통하여 도내에 침체되어 있는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 3천억여 원, 15층짜리 아파트 2개 단지에 28개동 1,401세대가 공급되는 도내 최대 규모입니다. 국민주택 평수인 84제곱미터가 706세대로 가장 많고 187제곱미터 대형 평형까지 구성돼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2,628만 원으로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중부공원보다 토지 시세 등을 감안해 약 200만 원 높게 책정됐습니다. 3천만 원이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 현재 제주시권의 평균 분양가보다 좀 낮은 금액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수준을 맞추면서 아파트 외에 공원시설 조성계획과 사업비는 조정됐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데크 주차장과 아트센터 리모델링을 음악당 조성과 조경공사로 대체하면서 공원시설 사업비는 1,300억여 원에서 1,160억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또 공공기여 사업비로 한라도서관의 어린이 도서관 기능을 보강하는 등 리모델링에 70억 원, 아트센터 리모델링에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사업 시행사의 수익률은 4.3%, 수익금은 60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개발 사업은 모든 문턱을 넘으면서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가며 분양 공고 역시 다음 달 말쯤 이루어지고 2027년 10월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아파트 분양가는 2,628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우선 이번 협상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뭐 협상에서 뭐 최대 쟁점은 그 사업 기간을 그 연장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비 조정,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좀 압축될 수가 있는데요.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은 원래 그 8천억 규모의 그 예산을 좀 투입해서 사업비를 투입해서 전체 공원 면적 중 그 70% 이상은 공원시설로 조성해서 제주시에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는 비공원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대단히 아파트를 건설하는 걸 그 주 내용으로 하는데요. 막상 그 이게 그 제주시와 그 공동사업 시행자인 그 제주시와 오등봉 그 아트파크 민간사업자 이 둘 간의 그 협약이 체결된 것은 2020년 12월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한 3년여가 지났는데 3년여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좀 변화가 됐습니다. 토지 보상비도 이렇게 바뀌었고 또 건설비도 상승됐고 또 비용에도 좀 종전과 여건이 상당히 좀 달라졌다.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가 다시 협약을 이렇게 변경을 좀 요구하면서 지금 상황에 이렇게 도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번에 마지막 좀 협상할 때는 사업자 측은 그 비공원 시설, 저 비공원 시설이죠. 아파트 건설. 예. 이거 승인을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공원 조성, 음악당 건설과 같은 공원 조성은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좀 요구하면서 좀 진통이 이어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과를 보면 일단 사업 기간 관련해서는 제주시에서가 국토부 지침을 그 이유로 해서 그 비공원 시설부터 이렇게 승인하는 건 안 된다. 지침상 공원 시설부터 먼저 조성해서 기부 체납해야 된다. 이 원칙은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다만 사업 기간은 비공원 시설이나 공원 시설이나 둘 다 36개월로 이렇게 공이 정하겠다. 좀 이건 뭐냐면 8개월 그 음악당 건설하는 그 사업 기간을 8개월 연장해달라고 한 사업자의 요구를 8개월까지는 안 되고 두 달 정도는 연장시켜주겠다 하면서 거의 아파트 그 준공 시점과 공원 시설 준공 시점을 거의 비슷하게 논다라는 거죠. 예, 이걸로 해서 최종 합의가 이렇게 저기 됐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오등봉 공원 사업 그 완공 시점은 2027년 한 10월쯤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 이에 따른 뭐 전체적인 사업비도 조정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분양가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좀 상승하는 이런 결과로 좀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 논란을 빚어왔던 게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서 급속하게 협상이 하자마자, 예. 됐느냐? 그럼 뭐 이제는 떠났지만 강병삼 시장이 잘못한 거냐? 아니면 김한근 제주시장과 사업자 간에 다른 내용이 있는 거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웃긴 건 이게 지난 19일에 발표가 됐는데 그러니까 뭐 언론에다가는 엠바고를 걸어놨지만 그 협상은 됐다. 이건 분명히 오전에 발표가 된 거고 단지 도시심의위원회가 오후에 열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엠바고를 해달라 보도 유예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도시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하냐? 나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과정을 제주시가 지금 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간 연장 문제 이 부분도 설명은 그렇게 되지만 원칙은 벗어난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전에 제주시의 행위가 19일 전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제주시의 행정행위가 잘못됐던 것이냐 라는 부분은 제주시가 해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해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야 오등봉공원 사업이 제주 첫 민간특례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이렇게 급하게 19일 만에 모든 게 다시 다 해결을 돼버리느냐 라는 부분은 저는 궁금증이 들고 한 번은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협약서가 아직 오픈이 안 됐거든요. 그 협약서도 한번 다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뭐 전에 뭐 강병삼 시장이 그 저기 뭡니까 대응했던 부분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잘못했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강병삼 시장은 원래 2020년 12월에 체결했던 그 협약서 원칙대로 일단 원칙대로 저기 한다. 이걸 굉장히 좀 경직되게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주장한 이유가 결국은 우리 제주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난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시민들에게 저기 이익을 그렇죠.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물론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자는 건설 비용도 증가하고 뭐도 하고 자기네 이제 남는 게 별로 없는데 그렇게 원칙대로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까지도 이렇게 좀 내왔는데 아 그러면서 굉장히 좀 대립이 좀 심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뭐 김한근 시장 취임해서 한다면 텀이 너무 짧고요. 사실 뭐 김한근 시장 텀에서 아마 이것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했다고 제가 보긴 어렵고요. 아마 실무 부서 단위에서 아마 협의가 계속적으로 했는데 결국은 좀 약간 좀 사업자의 그 이익도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제주시도 어느 정도 원칙을 좀 살려나가는 방향에서 타결한 거 아니냐. 좀 그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비 조정 그 내역을 보면 공원시설 사업비, 이게 저기 음악당 건설을 해서 건설을 포함해서 굉장히 핵심이었는데 총사업비가 당초에는 1,332억 원. 그다음 이번에 발표된 거 보면 1,160억. 그러면 얼마가 줄어들었냐면 172억이 줄어들었군요. 즉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돈이 172억이 감소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물론 저기 뭔가 이렇게 내용 보면 그 지하 주차장, 그 테크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한 700여 대 그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해서 그 테크 주차장을 이렇게 건설을 하기로 했다가 이 부분을 안 하는 걸로 해서 대신 600여 대 그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해서 지상 주차장을 하겠다. 좀 더 쉽게 가는 거죠. 돈도 좀 약간 절감할 수 있는 걸로. 이게 여기서 저기 뭐냐 약간 조정이 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아트센터 리모델링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좀 뭡니까 원래 계획에서 네. 좀 삭제가 됐습니다. 그 대신에 음악당 조성 사업은 좀 제대로 된 음악당을 하겠다. 저는 뭐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시민들도 어느 정도 좀 만족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한 1,500석 규모로 이렇게 조정하고 음향시설 같은 경우에도 좀 세계적으로 좀 권위 있는 업체에 이렇게 협업해서 하겠다라는 이런 그걸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했고요. 그 다음에 3.3 제곱미터당 분양가가 그러다 보니까 얼마로 올랐냐면 2,628억 원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중부공원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한 2,400억 대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2,600억 정도. 물론 뭐 지금 제주시에서는 노형과 그 연동해 보면 저기 3.3 제곱미터당 3천만 원 하는데도 적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제가 알기로 공공개발 사업에서 분양가가 2,600만 원 선에서 이렇게 책정된 거는 이번에 최고치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사업자도 아마 이 부분 수익률은 감소했지만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은 보장된다는 그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사업을 놓고 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뭐 첫 민간 특례 사업이다 보니 뭐 관심도 많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논란도 적지 않게 제기됐습니다. 소송전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번 오등봉 민간 특례 사업 추진 과정 보면서 한 말씀 좀 정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일본은 뭐 그 많은 논란도 있었고 또 언론에서 막 보도도 뭐 중간에는 뭐 사업자 편을 많이 좀 이렇게 드는 그런 보도도 있어서 좀 씁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사업자 이익이 굉장히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좀 남는 장사 아니냐.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이번에 협약, 변경 협약에 서명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좀 예상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뭐 600억이 남는, 뭐 남을지 1000억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추진하는 뭐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이렇게 좀 짚어볼 점은 뭐 우리가 뭐 언론에서는 뭐 양비론 쪽 이렇게 보도를 한다면서 마치 사업자 그 이익과 마치 사업자 측에서도 마치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뭐 일부에서는 이렇게
좀 약간 뭐 보도도 있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처럼 편한 사업이 있었나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숲세권 지역이라는 도시공원, 도심지 한복판에 그 도시공원 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부지죠. 아파트 개발 면적만 하더라도 한 10만 제곱미터 가까이 되는데 이 땅을 쉽게 저기 뭐냐 이렇게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 뭐냐 이렇게 좀 편한 사업이 어딨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 인허가 절차도 굉장히 쉽게 됐지 않습니까? 거의 속전속결식으로 환경영향평가 다 했고 도시기획심의위원회 다 했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다 한 것도 아닙니까? 불과 한 1, 2년 안에 네. 모든 행정절차를 다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기간도 빨리 단축됐을 뿐 아니라 굉장히 저는 뭐 편한 사업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뭐 절차상 논란도 많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었는데 일단 이 시기까지 왔기 때문에 아까 부남체 국장이 그 얘기했던 것처럼 협약서 내용은 좀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좀 공개하고 앞으로 진행 상황은 좀 도민들과 좀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협약을 맺었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추진해 가는데 뭐 떠났지만 강병삼 시장이라든지 도시계획과장이라든지 도시공원 민간특례 TF팀장 그 세 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걸었어요. 120억을. 이거 소송을 취하해야 됩니다. 사업자가. 그래야 이게 이거는 개인과 맺은 게 아니거든요. 제주시를 대표한 사람들이 제주시를 대표해서 제주시민을 대표해서 사업을 이거를 그 사업자와 협의를 이끌어간 거기 때문에 이 소송은 반드시 취하를 해야 되고 그래야 이 사업이 사업자도 다른 의도가 없다라고 보이는 거지 예. 그 세 분에 대한 소송을 계속 이끌어가겠다라면 제주시는 저는 제가 제주시장이면 제주시대로의 원칙대로 또 한번 협약을 재점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아까 윤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사업을 뭐 민간특례 제주 첫 민간특례 사업이고 잘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분양이 과연 잘 될까 특히 제주도 4년 전과 지금의 제주 주택시장은 워낙 이제 상황이 바뀌어 있는데 지금 중부공원도 분양이 안 돼서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이 사업 그러니까 건물은 지어놓고 분양이 안 돼서 관리 안 되고 또 흉물이 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있는데 사업자가 잘 해결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치가 워낙 좋은 곳이라서. 마지막 제주 관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면 초과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계 논란에 이어 최근 해수욕장 평상치킨 논란, 용담동 해산물 논란까지 이어지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제주 관광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인데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난 그 임시회 때 그 기초자치단체 도입 그 업무보고 때 어느 도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 아주 그 제기되는 작은 사안, 그 미세한 예. 사안이 결국 그 심각한 문제에 그 봉착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거든요. 저는 이번 그 비계 삼겹살 문제, 그다음 평상 문제를 보면서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그 문구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비계 논란이나 평상 논란이 제주 관광의 보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뭐 어디 가나 늘상적으로 있는 이런 그 제주 관광의 고질적 문제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지역적이고 일부 업체의 그 문제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그 저기 가장 큰 이슈로 됐냐. 사실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한 SNS, 이게 차라리 뉴미디어 그 트렌드에 의해서 이게 하나의 그 이슈화가 된 거거든요. 전국적 네.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작은 한 업체에서 문제가 마치 그 전국적 이슈화가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전국적 이슈화가 되면서 제주 관광이 전체적인 문제로 이렇게 비춰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좀 제주도의 대응이 굉장히 아쉬웠던 건 뭐냐면 물론 나중에 뭐 돼지고기 품질 기준 마련하겠다 또 평상 문제 제기되니까 뭐 파라솔이라든지 평상이라든지 가격 문제 앞으로 좀 통일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슈화되는 그 과정의 그 특징, 그 뉴미디어의 그 트렌드의 특징을 이렇게 알았으면 바로 이게 그 온라인상에서 탁 그 확산될 그 줌에 즉각적으로 좀 대응했으면 좋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게 비계 삼겹살 논란이 온라인상에서 딱 이렇게 터지면 바로 제주도 회사가 바로 즉각적인 입장도 발표하고 또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런 입장이라도 먼저 하면서 후속 대책을 이렇게 놨으면 참 좋았지 않겠나. 근데 이미 논란은 논란대로 다 이렇게 확산되고 이틀 3일 다 하고 일주일 후에 이게 비계 삼겹살 논란 대책 후속 대책 마련하겠다 하니까 마치 그 육지부에 있는 우리 잠재 관광객들은 제주도 어느 식당 가도 다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한 걸로 이렇게 잘못 오인할 수도 있거든요. 또 평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평상 가격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뭐 6만 원을 받아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평상에서 이렇게 식사를 외부 그 배달 음식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평상 대여업체 직원이 그걸 막았기 때문에 저기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왜 막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그 조사 조치 결과를 또 조사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더라면 어느 정도 논란이 좀 확산되는 걸 좀 차단할 수 있었는데 아, 대응이 한 템포 늦었다. 좀 이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저도 윤 대표님의 말씀과 궤를 같이 하는데 참 구태의연하다. 제주도와 제주도 행정당국과 관광공사 관광협회의 대응이 참 구태의연하고 보여주기식이다. 문제가 터졌을 때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제주도나 관광공사 관광협회가 온라인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또 그 홍보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윤 대표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아 미안하다. 그렇지만 제주도에 이런 부분도 있다. 라고 대응해놓고 그 이후에 자정 뭐 결의를 하든 뭐 회의를 하든 해야 되는데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서 터질 얻어맞을 만큼 얻어맞은 후에 아 우리 변하겠습니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오히려 밖에서 볼 때는 봐라 문제 있으니까 쟤들이 회의만 하다가 저렇게 간다 라고 오히려 우리 무덤을 우리가 파버렸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금 뭐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건 옛날같이 운동장에 모여서 머리띠 두르고 뭐 피켓 들고 해서 안 해서 다행이긴 한데 하지만 그 회의도 똑같아요. 예전과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관련 업체들 불러 앉혀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오히려 제주 관광 이건 뭐 늘 나오는 얘기지만 제주 관광이 비싸다라는 말을 들을 거면 오히려 질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오히려 그런 노력을 기울여 버리는 게 낫지 질을 어떤 컨텐츠를 강화시키고 질의 그런 퀄리티를 높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아 우리는 그냥 얻어 터지고 있다 라는 불평 또는 아쉬움만을 표현할 건 아니다. 오히려 제주 관광 오히려 이번 기회가 자꾸 되는 얘기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주 관광의 어떤 체질을 변화시켜 버리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주 지역의 그 7월의 그 주요 그 이슈와 그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제주도가 처한 그 과제와 현안 굉장히 좀 산적해 있고 좀 뭡니까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좀 막중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행정체제 주민투표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후속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아마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그 해결해야 될 문제, 또 민생 문제, 그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 굉장히 좀 많은데 도정과 도의회가 지금 머리를 맞대고 좀 합심해서 좀 슬기롭게 좀 이 위기를 좀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제목이 언뜻 생각이 났습니다. 말하지 말고 소통을 하라. 지금 제주의 현안, 아까 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주의 현안이 해결되지 않는 게 그냥 자기의 말만 하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갈등을 빚고 있지 않느냐. 특히 이제 앞으로 제2공항이라든지 행정체제 개편이라든지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관광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할 텐데 그 문제들을 자기의 말을 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관광 성수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주를 찾아오는 손님 더 환대하고 좋은 이미지와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배려와 관심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